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며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은 단계 예상되는 가운데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막바지 더위가 한창입니다. 어제 대구의 낮 기온인 33.3도까지 치솟아 더웠는데요.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또다시 일주일 가까이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폭염 속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인 31도, 의성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최근 소나기 소식도 잦은데요. 오늘도 우리 지역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60mm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낮에는 30도 이상의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계속해서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최대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인 발레오만도는 13년 전 직장 폐쇄 등 극심한 노사 대립으로 경주의 오랜 노동 현안이었는데요. 노동조합까지 나뉘며 분열해오다 최근에 통합을 선택했습니다. 두 노조는 다음 달 초 통합 집행부를 새로 선출해 자동차 제조업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극심한 노사 분규를 겪은 경주 발레오 사업장. 용역 투입과 직장 폐쇄, 집단 해고로 조합원들은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을 바꿨고 이 일로 법정 다툼은 물론 내부 갈등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13년 만인 지난달 25일, 기업별 노조였던 발레오 경주노조는 투표를 통해 금속노조 가입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정권과 자본이 함께 어쨌든 노동조합을 파괴시켰지만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영원히, 쉽게 말하면 영원히 짓밟혀가지고 죽어있지 않는다. 투표에 참여한 발레오 경주노조 조합원 132명 가운데 115명, 무려 88%가 통합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노사분규 이후 입사한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노동조합 내부에 있는 속해 있는 조합원들은 어떤 정치적인 이런 이념보다는 나의 미래, 그다음에 나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더라,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전격적인 이번 노조 통합은 지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업의 위기와 직결돼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신규 투자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분기마다 매출액의 3%를 프랑스 본사에 지급하는 등 갑질 경영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데 경주 공장에 투자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있는 것만, 있는 인원과 있는 기계로만 이익을 내겠다. 우리 속된 말로 마른 수건 쥐어 짜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신규 투자는 전무한 상태에서 무리한 성과급 도입으로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저희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임금 협상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게 높아질 것 같고. 통합노조는 다음 달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고 사측의 단체협약 준수와 신규 투자 시행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와 한국 방사선 폐기물 학회는 어제 서울에서 고준희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손병복 울진 군수는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국가적 사안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사용 후 해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고준희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준하경 경주시장은 경주는 지난해 3월 건식 저장시설을 증설해 운영 중이라며 고준희 중간저장시설과 연구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고준희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도 해역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기록되지 않은 정향 돌산호과의 열대산호를 발견했습니다. 이 돌산호는 필리핀이 주 서식지인데
위도상 훨씬 북쪽인 독도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건 우리 해양 생태계가 열대, 아열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도 해역에서는 지난 2, 3년간 아열대성 물고기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이상기후로 동해 해양 생태계도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도 남서 해역에서 정향 돌산호과의 한국 미기록종 생물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너비 약 1cm 크기의 성체로 투명한 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근의 열대 해역이 주 서식지인데 북쪽으로 2000km 이상 떨어진 독도 인근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이 돌산호 종류는 연중 수온이 25도, 우리나라 여름철 수온에 해당하는 그런 열대 해역 혹은 아열대 해역에서밖에 보고가 되었지 않았던 종들입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아열대성 희귀어종인 부채꼬리 실고기가 발견됐고 지난해 아열대성 어종인 파랑쥐치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학계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의 아열대화가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현상이 계속됨으로써 생태계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동해 평균 수온도 관측을 시작한 1968년 이후 지난 43년 동안 1.5도나 상승했습니다. 최근에는 동해안에서 오징어 어획량도 급격히 줄고 있고 날류성인 상어도 잇따라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큰 위협으로 현실화되고 있어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연구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시 대표단은 지난 14일 수소 클러스터를 실제로 운영 중인 독일 헬름홀츠 클러스터를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쇠퇴한 탄광 지역인 헬름홀츠를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포항 블루밸리 산단 28만 제곱미터 부지에 관련 산업단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고령의 사설 목장에서 암사자가 탈출해 결국 사살되고 말았는데요. 지난해 12월에는 울산에서도 탈출한 반달가슴곰이 사살됐는데 사육을 포기한 대형 야생동물은 받아줄 적당한 시설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도에 변예주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경북 고령의 사설 목장에서 암사자 한 마리가 탈출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는 긴급 재난안전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캠핑장에 있던 야영객 70여 명은 황급히 면사무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사자는 사살됐지만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울산시의 한 무허가 곰 사육 농장에서 곰을 키우던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반달가슴곰 3마리는 사살됐습니다. 이런 위험한 대형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장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은 통상적으로 1년에 1회가량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맹수류를 사육하는 데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너무 허술했기 때문에 관리 기준도 같이 허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탈출 사건도 빈번하게 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곰 사육 농장은 2020년 미등록 시설로 고발돼 벌금을 냈지만 사고 당시까지 몰수 등 조치는 없었습니다. 개인이 사육을 포기하겠다 나서도 대형 야생동물은 오갈 데가 없습니다. 환경당국은 적당한 시설이 없어서 동물원은 기존 동물과의 합사 문제 등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되고 환경청에서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뭐 사료 주고 먹이 주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말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건립되지만 이마저도 너구리 등 작은 포유류 위주입니다. 작은 그냥 포유류들 위주로 지어지는 건 사실 대형 동물들을 위한 시설이 돼버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400마리로 한데 한 40마리밖에 못 받아요. 대형 야생동물 보호시설과 동물의 습성을 고려한 사육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좀 확충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동물의 평소의 그 생태적 습성을 최대한 충족해줄 수 있는 그런 사육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형 야생동물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보호 대책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포항시 용흥동 연화제 보도교가 다음 달 개통됩니다. 포항시는 지난 8일 보도교 상부 거치 공사를 마쳤으며 다음 달 공사가 완료되면 시민들의 새로운 등산로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포항 IC 구간 준공을 시작으로 연화제 소티제 구간에서 단절된 숲길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하는 축구 경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론 축구 경기장이 의성에 개소했습니다. 의성군은 스포츠를 시작으로 농촌 복원 분야 등의 드론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지름 40cm의 하얀 보호막을 쓴 드론이 축구공이자 선수입니다. 스트라이커라고 적힌 띠를 단 드론이 공중 높이 매달린 골대에 들어가면 득점합니다. 홍팀이 골대 앞을 수비해 보지만 청팀의 스트라이커가 빈틈을 놓치지 않고 골대를 파고듭니다. 축구와 다르게 남녀노소 누구나 드론만 조종할 수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게 드론 축구의 장점입니다. 드론 축구는 손의 정밀함을 요하는 기술이고요. 드론 축구는 일반인들도 노인분들도 같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인 것 같아요. 축구보다도. 경북 북부권에서는 의성에서 처음으로 드론 축구장, 가암 드론 스포츠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매달 유소년 드론 축구 대회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드론 축구 숙박 캠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드론 스포츠 센터는 전국 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이 시설을 통해서 우리 드론 스포츠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의성군의 관광산업 활성화할 때 기여될 거라고 봅니다. 의성군은 스포츠에 그치지 않고 드론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농약을 살포하거나 산촌 지역민에게 의약품을 배송해 주는 등 지금까지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공공서비스 제공에 드론을 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온 드론 비행시험센터가 올해 연말이면 준공됩니다. 대구 경북 권역에서 드론 기업이 성능 증명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상용화 지원센터까지 추가로 건립해 드론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드론이 앞으로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체들이 무조건 여기 와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그 드론 제품을 납품할 수 있습니다. 의성의 도전이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란 해묵은 과제를 겪고 있는 경북 북부에 대안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대한민국 독도사랑세계연대는 지난 14일부터 4일간 울릉도와 독도 현지에서 제17회 독도 사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400여 명이 참여해서 안용복 기념관 일대에 무궁화 꽃동산 만들기와 독도사랑 탐방 행사도 펼쳤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독도사랑세계연대는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독도 무궁화 심기 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상기온과 병해충으로 인해 8월 과일 출하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개화기 저온 피해와 긴 장마로 병충해가 극심해 여름 과일의 8월 출하량이 대부분 감소하겠으며 특히 사과와 배는 지난해보다 20%와 27%씩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복숭아와 포도, 참외, 수박 등도 출하량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태풍 카눈으로 떨어진 사과 4천 톤가량을 전량 수매합니다. 대구 경북 능금농협을 수매 전담기관으로 선정하고 예산 20억 원을 투입해 20kg당 만 원에 4천 톤가량을 수매할 예정인데 수거한 사과는 전량 음료 제품으로 가공해 판매됩니다. 경북 지역의 사과 피해 면적은 낙과 352헥타르 등 375헥타르로 전체 농작물 피해 면적의 절반이 넘습니다. 등록된 반려견 수가 300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반려견은 302만 5천여 마리로 전년도보다 9.4% 증가했습니다. 등록 형태별로는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150만 6천여 마리로 가장 많고
외장형이 116만 마리로 전체 88%가 무선 식별 장치를 통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주시가 지역을 대표하고 차별화된 관광기념품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대상은 공예품과 공산품, 가공품 등이며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다음 달 19일과 20일 경북도 관광홍보관에서 작품을 받습니다. 막바지 더위가 한창입니다. 어제 대구의 낮 기온인 33.3도까지 치솟아 더웠는데요.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또다시 폭염주의보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폭염 속 자외선 지수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구와 안동의 기온은 31도, 의성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최근 소나기 소식도 잦은데요. 오늘도 우리 지역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60mm고요.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아침까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빛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오늘 대구와 칠곡의 아침 기온 24도고요. 낮에는 대구 31도, 칠곡은 32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의 아침 기온 21도에서 2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최고 32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조금 낮은데요.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 24도, 낮에는 28도 전망됩니다. 다음 주까지 낮에는 30도 이상의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